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미워한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리를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에 대한 수입에 대한 세금을 로마에다가 내야 됐어. 착취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회에서 누가 돈을 잘 벌고 못 벌고는 로마 정부가 알 길이 없으니까 그 구역구역마다 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로마에 붙어버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로마 정부를 도와서 세금을 거둬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세금을 덜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세리들에게 어떻게? 네, 세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또 잘못 보면 어떻게? 세리들이 세금을 더 많이 매겨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자기 동족들을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착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밉겠어요, 안 밉겠어요?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 하나님은 저런 세리 같은 놈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다. 아주 나쁜 놈이다. 그래서 교회도 못 나오게 하고 하나님은 당신 같은 세리들은 이미 잘랐다. 죽으면 당신네들은 갈 곳이 지옥밖에 없다. 그리고 세리들 자신들도 자기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알아요, 몰라. 예, 그렇게 착취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나 같은 놈이, 놈을 하나님이 사랑할 리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들이란 말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정과, 가 있는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들도 자기들은 나쁜 사람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실 리가 없다고. 그래서 피차에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참,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겁니다. 그렇죠? 왜 한심해요?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한심한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사람은, 인간은 희망이 없으면 점점 유전자가 꺼집니다. 미국의 마틴 셀릭만이라는 그 유명한 그분이 아마 노벨상을 받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 우울증에 대하여 깊은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은 인간이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결국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걸 이제 어떻게, 그거를 아주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참 놀라운 실험을 합니다. 간단한 실험이야. 쥐를 두 마리를 양손에 다 쥐면 두 쥐 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손을 벗어나려고 막 꿈틀거려요. 몸부림을 쳐. 그럼 이제 오른손 쥐는 가끔 가다가 한 10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놔준다고. 그걸 한 5분 놔줬다가 또 쥐고 있고. 그래가지고 두 쥐 다 손에 쥐어 있는 시간은 다 똑같은 60분이야. 매일매일. 이 왼손 쥐는 한 번도 안 놔줘요. 아무리 꿈틀거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지나가서 보니까 두 쥐가 완전히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게? 네, 왼손 쥐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울증걸려 버렸어. 왜? 한번 잡히면 놔줘 안 놔줘? 안 놔주니까 아무리 꿈틀거려도 안 놔주니까 얘는 어떤 결론을 혼자서 내리게 됐어요. 아하, 꿈틀거릴 필요가 없구나. 포기. 포기. 그렇게 포기하면 울증 걸려. 울증 걸리면 유전자가 다 꺼져버려. 그래서 그러면 기운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두 쥐를 이제 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이 왼손 쥐는 어떻게 하게? 포기. 그냥 빠져서 죽어버려요. 오른손 쥐는 헉쳐요. 그러니까 고생한 시간은 똑같아 안 같아? 똑같아요. 한 시간씩 똑같아요. 그러나 이 오른손 쥐는 그래도 꿈틀거리면 가끔 가다가 뭐예요? 한 번씩 해방이 되니까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같은 고생을 하고 꼭 같은 시간을 꼭 같은 고생을 하고 살아도 희망을 가지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즉 유전자가 다 꺼져버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철저한 무신론자였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희망이 없었어. 왜? 늙어서 병들어 죽으면 뭐요? 끝! 끝! 흙으로 돌아가 버려. 그러고 살았을 때는 제일 싫은 날이 어느 날이었게? 생일. 생일이 제일 싫어. 왜? 내가 흙대는 때가 또 1년 더 가까워져 버렸어. 참, 요즘은 생일마다 좋아요. 왜? 내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나의 믿음이 얼마나 더 확실해질 수 있을까? 얼마나 더 기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지금도 감사한다고 기쁜데 내년이면 더 기쁘겠지. 왜? 제가 쭉 그렇게 해왔거든. 네.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매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그리고 희망 때문에 제가 저는 왜 이렇게 쭉 해가 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을
여러분을 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야 되잖아. 더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야, 더 기쁜 소식, 내가 아직도 보지 못한 그 무엇을 발견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 여러분 생명이 돼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켜주니까. 켜주니까. 그것을 자꾸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 추구가 없으면 자꾸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아이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는구나 나도 이제 대충 끝나는구나 그래서 그냥 유전자가 서서히 꺼져버려 그렇죠 그래서 각종 질병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 있어야 돼 확실한 희망 그 우리에게 희망은 뭐예요? 네? 희망은 뭐예요? 우리가 내일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해도 그렇죠.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있으면 뭐 그런 일이 닥친다고 해도 별로 두려울 거 별로 없어요. 뭐 죽어봐야 천국인데 그렇잖아요. 진짜 그렇게 믿고 산다면 좋겠어 안 좋겠어? 좋지. 그런데 그거를 추구를 안 하니까 이 믿음이란 것이 내 마음속에서 굳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걸 자꾸 추구하고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은 남편한테 맨날 뭘 물어봐요? 당신 나 사랑해? 우리 집사한테 맨날 물어봐. 그러면 왜 그래요? 그 사랑을 추구한다고. 그래서 남편이 물어볼 때마다 뭐예요? 사랑한다. 이제 안 물어볼 때도 이제 어떻게? 당신 사랑해. 네. 그래서 저도 우리 집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에는 거짓말 좀 보태도 됩니다. 아시겠죠? 한다는 거짓말은 해도 돼. 그 거짓말이 아니야. 왜? 상대방을 어떻게? 기쁘게 하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함으로써 그 말은 나도 많이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싶어라는 뜻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 그리고 실제로 여자들은 지금 남편의 말이 거짓말이란 걸 알아도 좋아. 맞죠. 그럼.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란 건 그 참 미묘한 거예요. 그 저는 어떤 거짓말을 만들어냈냐고 하면 우리 집사람한테 나는 눈 깜빡거리는 시간이 참 아까워. 그랬더니 왜 그래요? 깜는 동안 당신을 못 보거든. 끝내주는 거짓말이지 그렇죠? 끝내주는 건 그러나 뭐 우리 집사람 그 말 듣고 유전자가 얼마나 켜지는지 어디 가는 데마다 뭐 기운 말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좋아해. 그 거짓말이 뻔해.
그러면 이상구 박사는 앉아야지. 사랑에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미 구원하셨구나. 그것을 정말로 믿고 살면 건강 안 해줄 수가 없고 행복 안 해줄 수가 없다고. 문제는 문제는 하나님이 성경에 아무리 구원했다고 쌓아도 우리가 뭐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은 거야. 이게 문제지. 그리고 믿는다 캐쌓는 사람들도 가만 얘기를 해보면 뭐예요? 믿는 거 그렇지가 않아. 그게 문제입니다. 그 믿음은, 그것을 믿게 해주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야? 성령이 주십니다. 성령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추구할 때, 그 진리를 추구할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달은 진리를 내가 믿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그 믿으면, 여러분 정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이게 아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희망을 가질 때 얼마나 내가 달라질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여러 번 했어요. 뭐 제가 그 실제로 이제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등산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좋아하는데 이제 그 등산하는 사람들은 트레킹 가잖아요. 트레킹. 그래서 요즘 뭐 광고에도 해외 트레킹 뭐 그 트레킹 코스들이 알프스에도 있고 뉴질랜드도 있고 이런 경치 좋은 곳에 유명한 트레킹 코스들이 많은데 그 중에 트레킹 코스의 황제 라는 코스가 뉴질랜드에 있는데, 거기, 뉴질랜드에 가면, 그 뉴질랜드에서 최고로 경치 좋은 곳이 밀포드 사운드란데요. 그 밀포드 트레킹이라는 트랙이라는 트랙이 있는데, 거기를 옛날에 TV를 통해서 쫙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막 제가 뿅 갔어. 저기를 내가 꼭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근데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거기는, 거기는 인원도 딱 제한하고, 그래가지고 가이드가 딱 붙어가지고, 5일 동안 계속 산행을 하는 거예요. 5일 동안. 하루에 대략 한 6시간 내지 7시간씩, 이 배낭을 메고, 참 가고 싶은데, 조금 경제적인 그 정도는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아 소렌토 타고 다니면서 뭐 그거 어디 가겠어요? 그 가려면 랜드로버 정도는 돼야지. 적어도 K900 정도 돼야지. 자, 그런데, 우리, 그, 손아래 동서가, 돈을 잘 많이 벌었어. 그래서, 형님, 형님 맨날 얘기하던 그 밀포드 사운드에 가십시다. 제가 쏘겠습니다. 와, 이거 원떡이요. 대박이야. 그렇죠? 그렇게 가고 싶던 곳을 이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데, 아, 좋지. 어. 근데 일주일 후에 딱 보니까, 카톡이 딱 여행사에서 왔어. 12월 20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 밀포드 트랙, 그 모든 여행 경비가 이상구 씨 부부를 위한 모든 경비가 완불되었습니다. 완불되었대. 내가 한 거 있어 없어? 내가 한 거 없어. 뭐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동서가 나를 사랑하여 사랑한다는 이유밖에 없어. 뭐 경제적으로 뭐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못 가고 가고 싶어 하고 있는 동서를 긍휼히 여기사 그걸 은혜라 그런 거예요. 구원이란 그런 거야.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믿질 못해요? 자꾸 착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고 자꾸 조건을 붙여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간 세상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은혜, 그런 대박을 누가 터뜨려 안 터뜨려. 이런 동서를 가진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별로. 은혜 동서가. 은혜를 베푼 거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행사에서는 뭐예요? 완불되었다. 여러분. 완불되었으니 이제 뉴질랜드 밀포드 트랙을 간다는 것은 그것은 뭐가 돼버렸습니까? 그거를 기정사실이면 내가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아직도 가려면 6개월이 남아있지만 이미 밀포드 사운드를 간다, 밀포드 트랙을 간다는 것은 그건 확실해야 해. 왜? 이미 완불됐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그게 완불되었다는 뜻입니다. 크, 놀라운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네.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인지를 몰라. 완불되었다. 너희들 천국 가는 모든 뭐요? 그것은 다 내가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믿어달라. 우리가 믿을 때 이제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희망이 팍 생깁니다. 그럼 유전자가 팍 켜져. 그러면서 그 희망 속에서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니, 여러분, 배낭을 지고, 이제 저는, 우리 집 사람 상태를 가만 보니까 배낭 못 지겠어. 배낭 지고 6시간, 7시간 걸으라 그러면 안 되겠어. 그래서 우리 집 사람 짐도 뭐예요? 내가 져야 되겠다는 생각. 야, 그러면 나도 뭐 배낭 지고 걸어본 일은 별로 없으니까. 저는 군대도 해군을 갔기 때문에 육군들은 맨날 배낭 지고 왔다 갔다 하지만 해군은 배낭이 없어. 배 타고 있는데 무슨 배낭이 필요해.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다 이제 야. 배낭 지고 걷는 응? 체력 단련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 체력 단련이 돼서
밀포드 트래킹을 갈 수 있는 체력이 되면 완불할 거다 하는 거 하고, 완불했으니까 체력 단련을 하자는 것과 어느 게 좋아?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완전해져야 구원을 뭐예요?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가르쳐.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왜? 힘 나, 안 나? 힘 안 나요. 죽을 판사람, 이 정도로 하면 갈 수 있는가? 근데 막 체력 단련하고, 막, 마누라 배낭까지 막 메고, 막, 그러니까 피곤해, 안 해? 힘들어, 안 들어? 힘들어. 와, 저게, 아이고, 막, 이렇게 힘들 바에 막, 가지 말지, 뭐. 그럼 포기가 돼. 희망이 없으면 포기해. 아시겠죠? 그러면 유전자가 확 무너져.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완불됐으니까 확실해, 안 해? 확실하니까, 예, 네.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 등산을 연습을 하면서 체력 단련을 하는 그 자체가 즐거워, 안 즐거워? 즐겁다고. 예. 네. 야, 이게 신앙의 원칙하고 꼭 같구나. 이게 구원의 원칙과 꼭 같아. 예. 네. 이런 거를 안 해본 사람은, 안 해본 사람은, 체력이 충분히 단련돼야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중간에 포기해.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막, 와, 체력, 자, 예. 그 배낭 탁 메고 나갈 때마다 뭐예요? 야. 벌써 밀포드에 간 뭐예요? 상상을 하면서 숨이 헉헉거려도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아! 이런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다. 그치? 이거를 확실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왜?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별로 없어, 알고 보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집중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이면 무조건하고 구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이렇게 조건적일지라도, 여러분, 자, 엄마하고 딸하고 강가에 피크닉을 갔다. 그런데 어저께까지 비가 와가지고 강물이 좀 너무 세게 흐른다. 그래서 엄마가 딸 보고, 오늘은 강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 그랬다. 그리고 이제 엄마는 나무 밑에, 그늘 밑에 이제 다 음식 자리도 깔고 음식 준비도 하고 있는 동안에 딸은 이제 강가로 내려가서, 오늘 강물에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네. 그러고 갔어. 보니까, 아, 물고기가 저기 있어. 그래서 한 발짝만 들어가서 탁 하면 잡을 수 있겠어. 엄마가 일로 안 보고 있어. 그래서 착 하다가 쫄딱 미끄러져서 강물에 빠졌어. 또 내려가. 엄마! 불렀어. 그럼 엄마가 뛰어와가지고 들어가지 말라 그랬잖아. 회개하면 건져주고, 안 하면 안 건져.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도 이게 말이 안 돼. 아시겠죠? 네? 그렇죠? 하나님은 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더 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일단 건져내면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나오는데 주제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또 배운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도 아무런 회개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낫게 해주는 거야. 예.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불쌍해야 해. 그 당시에 문둥병자로서 사는 삶이란 것은 정말 불쌍한 거야. 사람들로부터 격리돼가지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사람 많은데 문둥병자들도 궁금해서 뭔가 하고 보러 오면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그 삶이 삶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구원하신 이유?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지금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딸? 구원해야 돼, 안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엄마한테, 엄마 말 안 들은 거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건져줄 거야. 그럼 애기가 뭐요? 잘못했어.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성경으로 치면 그거는 회개라고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회개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런 거를 회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 회개가 아닐까? 엄마가 건져줄지 안 건져줄지 뭐요? 지금 몰라. 그런데 엄마가 회개하라 하니까 뭐요? 살기 위하여 회개하는 거, 그 회개일까? 그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아시겠죠? 엄마는 그런 회개를 요구할 만큼 바보도 아닙니다. 회개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엄마가 가진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중요해요. 회개는 둘째 문제야. 그리고 진짜 회개는 건져줘야 나온다는 걸 엄마가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확 뛰어들어서 건져내다가 나무 가지에 긁혔어. 엄마 여기 옆구리가 찔려가지고 피가 났다. 그 엄마는 피 흘리고 딸을 구원한 거예요. 그 딸을 안고 가니까. 딸이 뭐라 그러게? 앞으로 다시는, 그게 이제 진짜 감사하고, 그렇죠? 엄마가 나를 살려서, 라는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나오는, 엄마가 살려줬으니까 하는 것이 회개야. 엄마는 나를 안 살려줄 건데 내가 회개를 해야만 살려줄 거야. 이거는 엄마의 사랑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회개라는 조건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탁 이렇게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세리와 죄인들하고 대화를 한다거나 친해진다거나 밥을 특히 그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간다거나 특히 제일 나쁜 짓은 뭐예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 여러분 밥 같이 먹는다는 먹는다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나 누구하고 밥 같이 먹었어. 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뭐예요? 존중해 줬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존중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했다는 얘기야. 안 그러면 밥 같이 안 먹지. 왜? 꼴보기 싫은 놈하고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 나. 그렇죠. 자,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가르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그 저런 놈들을 존중하냐? 밥을 같이 먹을 정도로 존중하냐 이 말이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에는 예수가 전적으로 틀렸어 안 틀렸어? 틀렸어. 예수님은 뭘 보여주는데? 세리들일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가르치고 있었던 조건적 하나님과는 180도로 뭐예요?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자,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예, 네, 이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쳐야 돼.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자, 이 예수님이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치는 그 목표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 무엇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왜?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그게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없는 신앙은 깡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면 거기 무슨 생명이 있어? 스트레스밖에 없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칩니다. 비유로 가르쳐요. 자, 그래서 자 지금 비유가 세 개의 비유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비유로 말씀해주면서 그래서 나머지 누가복음 15장은 전부가 다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얘기해 주는 비유입니다. 아시겠죠? 그 목적을 여러분 다 알아야 돼요. 아, 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비유다. 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예. 그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핵심이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목표. 자, 여기에 이제 자,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자, 이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이 첫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의 핵심 목표를 발견했습니까? 이게 성경 공부다 이 말이에요. 요거 하는 것이.
뭐가 핵심 목표? 핵심 목표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여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겠죠. 뭐 한 마리를 잃으면 찾아가겠지 뭐. 잃어버리면 그게 뭐 조건적인지 무조건적인지 뭐 애매해져 버려. 자, 한번 우리가 세세히 살펴봅시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여러분, 양들의 본성은 거의 대부분의 양, 99%의 양은 다 순합니다. 순하고 겁이 많고. 왜? 양들은 겁이 많을 수밖에 없어. 양들은 뭐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뭐 싸울 수가 없어. 이빨도 뭐 사자처럼 이런 것도 없고. 이거는 예. 네. 그런 사나운 늑대들이나 뭐 이런 동물들 먹잇감에 불과해. 싸울 수도 없고. 뛰는 것도 어떻게? 별로 빠르지도 않아. 털은 또 이만큼 나가지고 무겁고. 그러니까 양들은 겁이 많고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해. 그 보호자가 누구요? 목자야, 목자. 그래서 목자가 보호를 해줘야 돼. 그래서 양들은 겁이 많기 때문에 목자들만 맨날 쫄쫄쫄쫄 따라다녀. 따라다니는데. 그러나 이제 가끔 가다가 꼴통들이 나타나. 여러분도 교사 생활 해보면 잘 알잖아요. 다 애들이 좋아, 순하고 말 잘 들어. 그런데 꼴통이 딱 한두 명 있어 없어. 예. 네. 그래서 근데 양무리들에는 꼭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이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영어권 저 유럽 계통에서는 그런 꼴통들을 블랙십이라 그래요. 블랙십. 왜 블랙십이라 그러면 까만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까만 양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 양들은 하얗죠. 그런데 왜 까만? 그 양이 하얄지라도 성질이 독특하고 꼴통이기 때문에 그냥 까만 양이라고 불러요. 블랙십. 그래서 교사들도 반에 저놈이 까만 양이야. 블랙십이라. 그렇게 불러요. 영어권에서는. 이제 그 중에 한 마리. 그래서 양들은 무섭기 때문에 겁이 많기 때문에 토끼는 법이 없어요. 도망가지를 않아. 그래서 양들은 목줄 안 매도 목자가 가면 다 따라와 안 따라와. 막 자꾸 따라와. 근데 그 이제 꼴통 그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가 꼴통인데 이 꼴통들은 자식들은 목자 말을 잘 안 들어. 그런데 이 양들이 버섯을 좋아한대요. 버섯, 송이 버섯 뭐 이런 거를 다리 버섯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 이제, 풀도 뜯어먹고, 버섯도 좋아하는데, 이제, 버섯이 많은 곳에, 우리 여기, 저, 너럭바위 올라가는 길, 이쪽으로 올라가서, 그, 널찍한 바위가 나오는데, 한번 가보세요. 아주 좋아요. 거기 물도 흐르고, 아주 좋아요. 이제, 걸로, 이제, 올라가면, 그게 참 좋은데, 근데 이제 그 너럭바위 지나서 또 조금 더 가면 버섯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즘처럼 비가 이렇게 자주 와가지고 와서 날이 좀 갰다 그러면 버섯 따러 가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 이제 양들은 그 버섯이 많은 곳에서 바람이 불면 그 버섯 냄새를 그렇게 즐긴대요. 즐기는데 겁이 많기 때문에 절대 혼자서 그 버섯 먹으러 가는 법이 없대. 그래서 냄새만 맡고 아 좋다 그러고 있는데 이 꼴통들은 도끼인데요. 목자가 보지 않는 틈을 타가지고 도끼에서 버섯 먹으러 가는데 가는데 이 양들의 또 문제점이 뭐냐면 이 늑대나 이런 짐승들은 다 방향 감각이 정확해. 근데 이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어. 엉뚱한데 갔다 그러면 뭐요? 못 찾아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꼴통이 자 그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뭐요? 잃으면 여러분 여기 잃으면이라는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내가 잃었다 그러면 그 잘못이 누구한테 있는 거요? 잃은 사람의 잘못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여러분, 이거 참 재밌어요. 그런데 자, 그 잃은 이유가 뭐요? 그 꼴통이 어떻게 도꼈어? 그러면 내가 그 목자가 양을 잃었다 이렇게 되면 꼴통이 도망간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목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그 중에 한 마리를 내가 잃으면.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목자니까 내가 잃으면.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목자가 잘못해서 잃은 거 아니잖아. 꼴통이 토꼈잖아.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만약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라고 써야 사랑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그 중에 한 놈이 토끼면 이렇게 쓰면 그거는 목자 책임이 뭐예요?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꼴통이 토끼어도 그 책임은 누구 책임이란 거요? 하나님 책임이란 거야. 예수님 책임. 요 말 한마디에 벌써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서 안 나타나서. 그래서 잃었다고 그런 거예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은 누구 책임으로 돌린다고요? 자기 책임으로. 그래서 자기 책임으로 돌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아들을 피 흘리게 희생시키신단 말이야. 네. 별로 감동이 안 옵니까? 그럼 뭐. 벌써 이제 저런 것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아 갈수록 다음부터는 성경을 읽으면 저런 이르면 저런 게 안 보이다가 와 이르면이네 이렇게 되면 기뻐 안 기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역시 무조건적 사랑이네. 이거를 자꾸 믿을 수 있게 된다. 응? 그때 희망이 생긴다. 그치? 네. 이르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네. 자, 이상구가 만약 성경을 썼다면, 이상구가 하나님이라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새끼가 토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토끼 새끼를,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도 참 재밌는 말입니다.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이거 끝내주는 말입니다. 이상구가 목자라면 절대로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대충 찾아보다가 갑니다. 이 새끼는 맨날 토끼요. 찾아놔봐야 다음에 뭐요? 또 토끼일 거야.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까? 아닙니까? 예, 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착하게 살고 살겠습니다. 캐놓고 또 뭐요? 또 싸우고 미워하고 난리를 또 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래도 그 꼴통을, 에이, 새끼야, 또 토끼였어. 아, 참, 짜증나 죽겠네. 응? 그래서, 대충 보다가 찾아, 뭐요? 찾아다니지는 않고 찾아 뭐요? 어? 보다가, 야, 99마리가 더 중요해. 너희들 착한 놈들은 따라와. 그리고 착한 놈들만 데리고 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야. 어? 99마리는 들에 두고, 지금 어느 놈이 더 급해? 예, 이 꼴통 구원해야 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가 많은 곳에 꼴통이 더 죄가 많잖아. 죄가 많은 곳에 목자가 뭐요? 신경을 더 쓰는 거야. 아, 나 말이 나놓고. 무조건 맞아요, 안 맞아요? 무조건 사랑 맞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은 뭐요? 그런 꼴통은 잘라. 그리고 99마리가 중요해. 착하니까, 말 잘 들으니까.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참. 그러나 지금 많은 교회들은 이런 핵심을 교인들이 보여주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자꾸 예, 마음은 무거워진다. 자, 그 다음에, 자, 대충 보지 않느냐가 아니고, 그 잃은 것을 어떻게 찾도록. 찾아야 돼. 찾도록. 찾아야 돼, 얘는. 그러면서 찾도록 찾아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찾도록 찾아, 어? 다닌다, 이 말이야, 다녀.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뭐, 여기도 없네. 가면서, 여기도 없네. 찾아 막 다닌단 말이야.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박수. 그 나쁜 새끼를 그 새끼 회개해서 안 했어.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왜 회개하면 구원한다 그래? 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만드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복음이라 그래. 복된 소식이야.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다, 이거죠. 예. 찾아 다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4시간, 5시간을 헤매다가 드디어 이 새끼 찾았어. 응?
그러면 배고파 죽겠어, 목자도. 피곤해서 죽겠고, 막 가시에 찔리고, 막 형편없어.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그러면 이상구가 목자라면 찾자 말자 어떻게 하겠어? 네? 이 새끼 죽고 싶어 너? 발로 한 몇 번 차고 응? 주먹질 할 텐데 예수라는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5절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피곤해 죽겠는데 야 새끼가 여기 있구나 야 인마 너 다친 데 없어 배고프지 힘들지 자 특별대우 그 꼴통을 특별대우하는 거야 그게 바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네. 그러요. 이런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박수 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네. 아. 네. 네. 그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 유전자가 켜진다 이 말이에요. 예, 한 번 더, 예, 영광을 돌리세요. 예. 모든 질병은 여기서 낫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예. 생명, 생기.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비유였습니다. 예. 자, 차전적.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뭐요 찾았노라 다 찾았다 이거야. 회개는 언제 해? 그 꼴통이 회개는 언제 할까요? 집에 와서 그 이웃을 벗과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 즐기자. 잔치한다. 그렇게 주인이 자기를 찾았다고. 자기도, 그 꼴통도 혼났어요, 안 났어요? 혼났어. 와서 벗어 좀 따먹고 보니까, 날은 점점 어두워지지. 큰일 났어. 어디로 가야 될진 모르겠고. 근데 주인이 와서 살려주는 거야. 그거 하고 나니까. 잔치하고 있는 동안에 그 꼴통이 주인 보고 뭐라 그랬게? 주인님, 다시는 당신 같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주인인 줄을 나는 몰랐다. 다시는 당신을 나는 떠나기 싫다. 그게 회개라는 거야. 그래서 회개를, 여러분, 회개를 진짜 그 그리스 헬라 원어로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요. 메타는 뭐냐? after 뭐 후에 혹은 동시에 이런 뜻이 있어요. 노이아는 아는 거. 노 안다. 이 사랑을, 이 무조건적 사랑을 알고 나니까 알겠더라 이 말이야. 그게 회개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보기 전에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좋은 사랑인 줄을 뭐요 알지를 못했다. 그래서 맨날 이 골통은 맨날 토끼를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 무조건적 사랑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맨날 토끼를 생각을 했다는
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이. 웃겼어, 안 웃겼어? 내가 왜 이런 주인을 놓고 자꾸 토끼를 생각만 했을까?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도 좋지만, 마음이 바뀌었다. 회심. 그 회심이란 말이 더 좋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비유. 이 비유가 참 중요한 비유입니다.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을 정말 잘 나타내 준 거예요.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이 두 번째 비유에서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 이제 잃어버린 대상이 뭐요? 드라크마. 이게 그 은전인가, 그런 돈입니다. 그 열 개가 있었는데 한 개가 떨어져서 굴려서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한다고? 그 방 안에 그 가구를 다 일로 옮기면서, 등불을 켜고, 등불을 켜고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렇게 진리의 빛을 비추고,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누구를 위하여?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아를 찾을 수 있도록. 그 드라크마는 그 자체가 물건이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뭐 의식이 있어 없어? 없어. 뭐 내가, 주인으로부터 내가 떠났구나. 알아야 몰라. 몰라. 우리 모든 인간이 그런 드라크마 같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야. 뭐 주인이 누군지, 내가 잃어버려진 존재인지 알아야 몰라. 몰라. 그저 뭐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잘하고 뭐 좋은 성적 해가지고 뭐 좋은 직장 얻어서 살면 될 거 아니야. 뭐 하나님이 누군지 뭐 전혀 몰라. 제가 옛날 생각을 하면, 뭐 구원?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 받았다 했었는데 구원이 뭔데? 웃기고 있네. 그렇죠? 구원의 필요성조차 느껴요, 안 느껴? 안 느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일지라도 등불을 켜고, 켜고 집을 쓰면서 부지런히 찾고 계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지요? 회개했으니까 찾아요? 착하니까 찾아요? 아니야. 왜? 그 모든 인간은 누구 거기 때문에? 이 드라크마는 그 여자 거기 때문에 그 여자가 찾는 것처럼 너희들은 내 거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내가 찾을 수밖에 뭐요? 없다 이 말이야. 착한 놈만 찾고
안 착한 놈은 안 착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보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서 구원하는데 그것은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은혜로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야 했어요. 자, 다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뭘까요? 그 세 번째 비유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죄가 많은 곳에도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참으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참으로 진실하신 하나님.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살아야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우리 병든 유전자에게 필요한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가 되었던 우리들, 이제 참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철저히 조건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께서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신 그 비유에서마저도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성령으로 이때까지 보이지 않던 그리고 깨달아지지 않던 그 무조건적 사랑이 보이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기뻐지겠고 우리는 감사가 넘치겠고 우리의 하루하루 생활이 정말 희망과 함께 그 확신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그 치유가 일어
날 것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